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오늘이 잠깐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잠깐만 봅시다. 요일도 잊어먹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날이네요. 금요일날 추석입니다. 밤 8시 5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9시가 다 돼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인데 뭐 벌써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다 끝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그 어떤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는가. 여기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다래요. 설문조사라니까 이제 첫째로 서울시장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째 그 물망에 올랐고 두 번째는 그 법무부 장관을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장을 하는 그 오세훈님을 보면은 키가 늘씬하고 상당히 인물도 뭐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늘씬한 스타일이죠. 근데 그 서울시장을 하는 오세훈 씨가 그 해주 옷입니다. 근데 여기 그 오늘은 그 오세창이라는 사람을 내가 하거든요. 이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또 그 해주 옷입니다. 그래서 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그, 외국 사람들을 주로 다루는데 이제 또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번에 했던 그 모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세를 그, 서점에서 모세에 관한 책이 이제 출판이 되는 그런 걸 구입을 해가지고 모세에 관한 책을 좀 리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서양에서는 말이죠. 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만 믿는 교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의 교회도 이제 문을 닫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때에 있는 것이죠. 대형 교회가 탄생을 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아주 융성을 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인데 그러나 한국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럽이나 서양처럼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과정을 겪지 말라는 그런 장담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번에 모세를 했는데 기독교가 자꾸 그 서양에서는 쇠퇴하는 그 현실에 있고 그래서 모세를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창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세창이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오세창은 그 해주 옷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주 옷입니다. 1864년 8월 6일에 태어나가지고 1953년 4월 16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864년은 이제 그 갑신정변 때 우리나라 갑신정변 때 오세창님이 만 20살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953년은 우리나라 유교가 막바지에 치달아서 굉장히 치열한 고지전을 벌일 때였죠.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문신, 정치인이며 계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 한국의 언론인, 독립운동가, 서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조선 말기에는 개화파 정치인이었고 일제 식민지 시대는 3.1만세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서화와 고미술품 감정 등의 활동도 하였다. 한국의 역대 왕조의 서화가 인명사전인 근역서화진의 저자이다. 이 책이 이제 그 1928년에 제작된 책이라고 합니다. 1918년 설립된 조선의 미술과 서예가 조각가 단체인 서화협회 창립 발기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말기에는 개화파 정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1만세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1만세에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33인이잖아요. 33인이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주도 세력입니다. 그런데 오세창님도 33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화파 중인 역관 오경석의 아들로 조선 말기에는 개화운동에 동참했고 이 오세창의 아버지가 오경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뭘 하던 사람이었었냐면은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궐의 통역관이었었다고 합니다. 을미사변으로 인하여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했으나 1902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을미사변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거잖아요. 민비가 그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그 살해된 거. 그게 을미사변이죠. 귀국 후 만세보 대한민국의 대표이사로 언론 활동을 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과 천도교 사역 활동에 종사하였으며 1918년 말부터는 만세운동 계획에 참여 1919년 3월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예술 다방면에 조예가 깊은 서예가이기도 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독립촉성중앙회 민주의원 등에 참여했다. 서예가로도 전서 예서 초서에 능하고 조각도 하였으며 둥그스름한 형태의 독특한 서체를 창안하여 위창체 오세창체라 부른다. 본관은 해주 자는 중명 아우는 위청 천도교 종교는 천도교고 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도교라는 종교를 아십니까? 천도교가 그 단군을 우리나라 그 시조인 단군을 그 믿는 그런 종교가 천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한국 순수한 한국 브랜드의 종교가 그 천도교죠. 그래서 봅시다. 청년 시절의 오세창님의 사진인 모습이고 조선국 한성부의 우정총국 통신원실 실장이다. 그러니까 그 고종시대 말이죠. 고종임금 시대에 우정총국 통신원실 실장을 했으니까 이게 고종시대의 우정총국의 집입니다. 이 우정총국 건물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경복궁 내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어떤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조선국 한성부의 우정총국 통신원실 실장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그 KT의 회장 정도 되는 직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통신원실 실장을 1895년 1월 8일부터 1895년 8월 8일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864년 8월 6일에서 출생했고 조선 한성부 지금의 서울에서 1864년 8월 6일 날에 태어났고 거주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망일은 이제 1953년 4월 16일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953년은 유교가 막바지 이르렀고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88세에 사망했다. 사망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 대봉동에서 사망했다. 사망할 때의 그 지역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 매일신보 명예사장 겸 서울신문 명예사장 이렇게 그 언론신문계에 종사를 했었고 아까도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서예에 아주 능했다 이겁니다. 서예.
그래서 그 오세창체라는 아주 자기만의 서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경석,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경석은 그 왕궁의 통역관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고, 자녀는 5.16, 유교 성리학에서 천도교, 오세창 독립유경자 공원록 웹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오세창의 그림입니다. 사진. 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1962년에 받았네요. 출생과 소년기 유창 오세창은 1864년 고종 1년,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집권한 지 1년째 되던 해인데, 8월 6일 한성부 출생으로 중국어 여관이자 구한말의 선곡자로 잘 알려진 오경석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국어 통역관이었습니다. 본관은 해주, 아버지 영매 오경석은 역관으로 숙록대부까지 올랐으며, 숙록대부라는 것은 종일품 벼슬까지 올랐으며 구한말의 개화당의 이론적 지주이기도 했다. 숙록대부. 숙록대부. 대대로 외국을 일으켜 개화사상에 일찍 눈을 뜬 중인 집안에서 자란 데다 개화파의 거두인 스승 유홍기 영향까지 받아 자연스럽게 개화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통역관 노릇을 하니까 이 서양 문물이 말이죠. 서양 문물이 대부분 어디를 거쳐서 들어왔겠습니까? 이 서양 문물이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통역하는, 중국어를 통역하는 그런 아버지를 뒀으니까 일찍부터 이 개화에 눈을 떴다고 하죠. 개화 사상에 눈을 떴다. 박 교수의 문인이자 아버지 오경석의 문화에도 출입하던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김옥균, 유길준, 윤치호 등과 교류하며 가깝게 지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갑신정변인의 주역들이죠. 유길준과 윤치호만 이렇게 빼면은 다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이고, 유길준, 윤치호도 개화사상을 지닌 사람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그 갑신정변에 끼지는 않았습니다. 관료생활과 개혁운동. 1879년 역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는데, 1885년 방문국에 발령받아 방문국 주사 15로 주간 관보인, 우리나라 최초 언론기관 한성주보의 기자가 되면서 언론인으로서 입문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주보의 기자 노릇을 했다 이겁니다. 1886년 고종이 집권한 지 23년째 되던 해에는 방문국 주사가 되어 한성순보 기자를 겸했다. 이후 국군기무처, 농상공부, 우정국 등을 거쳤고, 1894년 고종 31년 국군기무처 낭청총재 비서관이 되었다가 관제 개정 이후 농상공부 참의, 우정국 통신국장 등을 역임했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 직후 권동진, 정난교 등과 함께 화를 피해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인 혐의점이 없어 곧 귀국했다. 1896년 일본 문부성의 외국어학교 교사 초빙 당시 초빙되어 도쿄 외국어학교 조선어 교사로 부임하였다. 1897년에는 정식으로 도쿄 외국어학교의 조선어과 교사로 파견되어 일본에서 1년가량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근대 문물을 직접 접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도쿄 외국어학교에서 조선어 교사 노릇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오세창이라는 사람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인테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이죠. 오세창님이 이렇게 살았을 당시에는, 오세창님이 이렇게 청년기 시절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그 밑바닥 백성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중국어 통역관을 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일본의 도쿄 외국어학교에 조선어과 교수로 재직까지 했으니까 상당한 인텔이죠. 대한제국 활동 1902년 광무 5년 개화당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다. 후일 권동진은 삼천리 지자에 당시 망명 중이던 자신의 이해동지를 소개할 때 한 사람으로 그를 소개하였다. 청년시대의 제후. 먼저 청년시대의 나이의 동무들을 말하면 이게 이제 권동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권동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권동진은 1861년 12월 15일에 태어나가지고 1947년 3월 9일 이래 이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아호는 애당, 그러니까 안동권씨입니다. 우당이다. 조선 말기 무신 군인이었으며 천도 교인으로 받은 도우는 실함이다. 예,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그 이 오세창이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먼저 청년 시대인 나이 동무들을 말하면 그때 동경에 망명하였던 인물들은 박영효, 조희연, 군부 대신 다니는 분 조희연, 장박, 대신 진안이 유길준, 수상진애니, 권형진, 나이 중시로 경무사, 유세남, 내무차관 다니던 이 김옥균, 그리고 우리 동렬로는 조임은, 이범내, 우범선, 이두황, 이두황, 우범선, 이범, 유형로, 신흥이, 정난교, 윤효정, 오세창, 또 우리보담 조금 늦게 들어온 소장파의 이신, 유동열, 권석하, 이동휘 등 제인물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 이동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동휘. 이동휘 장군 사람이 그 이동휘가 또 유명한 게 이 수염. 팔자 코수염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아주 남아답게 아주 이렇게 팔자 수염을 길렀다 이거죠. 이 가운데는 1, 2차 대면에 그 끈친이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여러 번 만났고 일도 도모하여 본 분들로 비교적 사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권동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6일 저 오세창에 대해서 오세창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됨됨이가 어떤지 잘 알고 있다 그겁니다. 고종은 일본 조정에 계속 사람을 보내 망명객들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고종 임금이 그 일본 조정에 일본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 망명객들이란 게 누구냐면은 그 갑신정변에 실패해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망명객들이라는 거죠. 망명객들을 빨리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고종 임금이 계속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1902년부터 일본에 망명했던 중 천도교 교주 선병이, 이 사람이 선병입니다. 이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3.1 독립운동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천도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천도교라는 건 이제 단군을 우리 민족의 단군을 믿는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순수 토박이 이제 대한민국 토박이 종교다 그거죠. 여기 그 천도교의 교주 노릇을 했다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병이 양한목 등의 거듭된 권고로 천도교에 입교했다. 1906년 천도교 기관지를 겸한 일간지 만세보 사장으로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고 1907년 3월에는 의친왕의 수행원으로, 이게 의친왕입니다. 고종임금의 두 번째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친왕 이강은 1877년 3월 30일에 태어나가지고 1955년 8월 16일 이제 사망했습니다.
1955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끝났죠. 일단 6.25 전쟁은 끝났는데, 6.25 전쟁이 바로 끝나고 한 2년 있다가 사망했네요. 오세창이가 의친왕을 또 수행해서 일본에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갔다가 천장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해 7월 10일에 귀환하였다. 11월 대한제국 중추원 부찬의 주임관 등 주임관 2등에 임명되었다. 대한제국 중추원.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 부찬의 주임관 2등에 임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임관 2등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부의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으로 비교하면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임명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후 대한협회의 부의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09년 대한협회가 창간한 일간지로서 반일 논조를 분명히 한 대한민보 사장도 맡았다. 천도교 내부에서는 권동진과 함께 개화에는 찬성하되, 일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이른바 문명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합병청문으로 개화할 것을 주장하는 일진회의 계열과는 대립하여 결국 이용구를 몰아냈다. 이게 이용구입니다. 이게 구한말에 일진회 회장을 지냈었고,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하는데 찬성 여론을 펼쳤다는 겁니다. 아주 코수염을 또 이렇게 기르고 아주 거들먹거리게 이렇게 아주 코수염을 이렇게 팔짝 코수염을 싹 기르고 말이야. 아주 이런 사람입니다. 일제 감정기 활동. 1910년 융희 4년 10월 1일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자. 그렇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제 된 거죠. 남작자기와 은사금이 내려졌지만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고서 이제 일본 정부가 오세창이한테 이제 남작이란 자기를 부여한 겁니다. 이게 남작이란 건 이제 귀족의 하나의 직책인데,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세창이가. 안중식의 동양화, 탑원도 소해지도. 1912년은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오세창의 정원 누각에 천도교 문명파 인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1917년 다시 만세보와 대한민보사를 창설하여 사장 겸 주필로 활동하였다. 1919년 3.1운동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여 동안 투옥되었다. 3.1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3.1 만세 운동 전후, 1918년 11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게 우드로 미국 대통령, 그때 우리나라가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을 했던 윌슨의 모습이죠.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손병희, 체린, 권동진 등과 함께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동지를 포섭하기로 한다. 또한 일부 천도교 연락원들이 기독교 지도자 일부와 합의하자 범거족적인 만세 시위 개최에 동의한다. 1919년 2월 10일 체린, 최남선 등이 협의하고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초안하여 제출하자 그는 손병희, 권동진, 체린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 2월 25일 오세창은 손병희, 권동진과 함께 천도교 기도의 종료 보고와 고종국정의 참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고종의 장례식이죠. 고종 임금의 장례식에 참배할 목적으로 상경한 천도교의 박준승, 홍기조, 홍병기, 김완규 등에게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알리고 이들을 설득하여 찬동을 얻었다.
이때 오세정은 그는 천도교 월복과장 옥파 이종일을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1919년 2월 27일 오세정은 천도교 지도자들을 설득, 그들과 함께 경성부 제동, 김상규 집에 모여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최종 확인하고 찬동, 민족대표자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 날인한다. 이어 그는 최남선의 독립선언서 용지 보급과 인쇄 등을 지원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오세정은 경성부 인사동의 태화관 요리집에 선병희 최남성 등 민족대표자들과 함께 민족대표 한 사람으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데 함께 서고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외쳤다. 바로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성경시청 총감부에 구금되었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서 적극 관여했다 이런 얘기죠. 일제강점기 후반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투옥하였다. 1923년에 석방되었다. 이후로는 서예가, 전각가 및 서예학과 금서각, 역사가로 주로 활동했다. 1922년 초대 조선미술전람회가 열렸을 때 서예 부문에서 수상했고 서화사 연구에도 뛰어들어 아버지 오경석과 자신이 수집한 풍부한 문헌과 고서화를 토대로 역대 한국의 서화가 임명사전인 근역서 화진과 고려 조선의 서화들을 직접 찾아서 사진 촬영 및 자신이 소장한 고미술품을 합친 화보집 근역서 화휘를 출간하였다. 근역서 화징은 이 책은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한국 서화가들을 총망라한 임명사전이다. 그 밖에도 근역서휘, 근역화휘, 근묵, 근역인수 등을 펴냈다.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으로 인해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그 주동자로서 이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나온다면은 그 다음엔 이제 그런 뭐, 전국의 뭐 이런 사건 이런 데는 가담하지 않고, 이제 순수한 서예, 뭐 이런, 또 서예에 관한 역사, 이런 데만 이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겁니다. 일제강점기 중반 이후 자택에 집거하며 서예, 서체, 서화가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걸친 서화가, 서예가 문인 학자들이 날인된 낙관, 인장 혹은 관련 정보들을 모아 근역 인수를 편찬하였으며 여러 서화가들이 다양한 낙관과 아호 연구의 자료가 되었다. 그는 1918년에 근대적 미술과 단체의 효신 서화협회가 결성될 때 13인의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서화협회의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창이가 그 노년기 생애 후반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아봅시다. 1945년 8월 광복 직후 9월 창당된 우익 계열의 보수정당 한국민주당도 창당 때 그를 공동당수로 영입하려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보고서 이제 그 해방이 되자 그 우익 계열의 당이었던 한국민주당에서 그를 이 오세창이를 당수로 영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민당 영수직을 거절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추대되었으나 거절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그 여운형이가 했던 조직체잖아요. 거기서도 위원으로 추대되었지만은 오세창이를 위원으로 추대했지만은 그것도 거절했다 이겁니다. 이어 매일신보의 명예사장과 서울신문 명예사장으로 추대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정치 일에는 절대 다 거절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기관 매일신보 명예사장과 서울신문 명예사장으로 추대되자 그는 수락했다 이겁니다. 10월 16일 이승만의 환국대.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
초대 대통령, 10월 16일 이승만이 환국 때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온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나가서 이승만을 영접하였다. 이후 이승만을 중심으로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가 조직되자 회장에 추대되었고 전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도 위촉되었다. 임정 환국 후 12월 1일 임시정부 폭령식에 참석하였다. 서울 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서울 운동장에서 윤보선의 사위로 임시정부 폭령식이 시작되었다. 이어 오세창의 개회사, 이인의 폭령문 낭독, 권동진의 만세 삼창으로 이어졌다. 폭령문은 권동진, 김성수, 이인을 통해 김구에게 전달되었다. 46년 2월 남조선 대한민국 국민대표 민주의원, 일명 민주의원, 서울신문 명예사장 등을 지냈다. 1946년 6월 15일 오후 5시 40분 서울역에 마중 나가 서울역에 도착한 3의사 6호를 영접하였다. 이에 태고사에 마련된 빈소에 참석하였다. 이후 남북협상과 단정수립론이 갈렸을 때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19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에 참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남북협상을 해가지고 통일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통일정부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그런 의사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고 통일된 정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우리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두 갈래로 의견이 갈라져서 갈등을 벌일 때 그때는 오세창에게 일절 입장 표명을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타내지 않다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그 새로 수립된 정부에 참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과 치후 은퇴 후 그 뭐 정치일 언론계일 그런 데서 은퇴 후에 조용히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대전을 거쳐 대구로 내려가 1951년 4월 16일 나인협의 장례식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대구 대봉동 31번지 집에서 병석에 누운 지 1년 만에 1953년 4월 대구 대봉동 자택에서 향년 90세의 나이로 병사하여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입니다. 90세의 나이로 병사했으니까 뭐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아주 장수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100세가 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90이면은 참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사후 죽은 다음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은 독립운동의 원로였기에 광복 후 고령에도 불구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서울신문 명예사장 등에 위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헌을 기려 1962년 3월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훈장 중에 훈장입니다. 훈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훈장이죠. 이거는 이런 훈장을 지니고 있으면 어디 정말 살인을 쳐도 훈장을 받나 보면 그 처벌을 면하는 그 감옥살이를 면하는 그 정도의 훈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건국 훈장 같은 거를 지닌 사람은 어디가 살인을 치지도 않겠지만 혹시 살인을 친다고 해도 이 훈장을 반납하면은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구속하지 않는 그런 것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훈장 중의 훈장입니다. 가족 관계는 아버지 오경석이가 있고 아들 516. 아들 516이는 뭘 했었냐면은 장면 비서관. 여러분 그 이승만이가 물러나고 그 내각 책임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윤보선이고 장면 수상, 장면 총리죠. 장면 총리 비서관을 지냈고 경무대 이기붕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황해도 옹진군 마산면 출신의 유학자 오세창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예. 그 이렇게 나오는데 해주오시 대한민국의 조각가, 대한민국의 서예가 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렇고 봅시다. 해방 이후는 그렇고 한국 전쟁의 치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오세창에 대한 그 위키백과는 다 리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세창에 관한 그 서점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오세창에 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동아일보에 보니까 그 오세창에 관해서 그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일보에 나온 그 오세창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그 최남선 우리나라의 그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3대 천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천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천재가 누구냐면 이광수, 최남선, 또 한 사람은 하여튼 누군지. 그래서 세 사람을 조선의 천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최남선이가 육당 최남선이죠. 호가 육당이잖아요. 최남선의 그 뭐 최남선이가 시도 쓰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최남선이가 이렇게 그 쓴 글을 보고 이 오세창이가 눈살을 찌푸렸다는 겁니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오세창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 이 한문을 잘 몰라 이렇게 이 얼굴을 찡그렸다는 거죠. 최남선이가 조선의 3대 천재 하나라고 했었는데 그 최남선이가 쓴 글을 오세창이가 읽고 예, 요즘 젊은 애들은 이 한문을 잘 몰라 이렇게 이 인상을 찌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창이가 얼마나 한학에도 또 능통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동아일보 기사에 올라온 오세창에 관한 일화 또 얘기 이런 거를 리딩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녹화를 한 지니까 38분, 2분 전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아까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예, 잠깐만요. 금요일 날인가 내가 하여튼 그랬잖아요. 예, 금요일 날 추석이네요. 금요일 날 추석 밤에 녹화를 했습니다. 지금이 그 9시 31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외국 사람들만 주로 다루다가 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오세창 외에도 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하여튼 그 오세창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